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단발 일자 단발로 해서 보니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롱머리를 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봄이 왔네요. 싹둑싹둑 자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좀 가볍게 지금 롱머리에서 짧은 턱선까지 해서 짧은 머리로 자르러 커트를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펌처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네 하기 위해서 연출하기서 오늘 아이롱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디자인 커트를 한 다음에 아쿠아프리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을 보니까 살짝 곱슬기도 있고요. 약간 발수성 모발이에요. 발수성 모발. 그러니까 모발은 뭐 대체로 건강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에다가 C1 pH 9.5예요. 바로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발수성 모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벼운 시컬펌인데 보니펌이라고 우리가 약간 볼륨 좀 줄게, 약간 뻗치게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로 제가 C1에다가 C1이에요. C1에다가 pH 9.5짜리예요.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믹스를 해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시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와우,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짱짱거리면서 약간 통통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5분 방치하고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와서 깨끗하게 물로 세척하는 거예요. 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보필하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입질을 해주십니다. 입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붙이기를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상이 네, 있지만은 저희들 눈치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핏 마스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펌 쉬워요.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해서 나온 상태예요. 네, 깨끗이 물로 헹구고 나온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물구나무서 여기 미친 연화죠. 연화가 어티클까지 이렇게 깊이가 되나요 하실 때는 이렇게 세워보세요. 어때요? 많이 살죠? 네, 이렇게 서야지만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니펌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13mm로 지금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할까요? 하나,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살지만 여기에 바로 17mm가 들어갑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발수성 모발이다 보니까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폴리를 백질이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분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분 조절하실 때 이 폴리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피카에 25mm입니다. 마지막 25mm예요. 자, 25mm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집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반바퀴 또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와인딩 하시면서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꼭 이거는 이렇게 돌려야 되나 하는 법칙은 없어요. 원장님들께서 그냥 와인딩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싹 다려주시고요. 벌써 다 건조가 됐네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 25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낼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측에도 어때요? 하나, 둘. 좌측에도 이쪽에 보시면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백바트는 그럼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페어 클리닉이라고 해서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제가 또 클리닉을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헹구고 나왔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지금 22mm하고 25mm하고 와인딩 했어요. 그래서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또 확 말려가지고 한번 또 볼게요. 네, 거의 다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와우, 예쁘죠? 네,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이렇게 해서 보니퍼 완성해 보겠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